안녕하세요, 백날입니다. 이번에는 내실 다지기 3편, 루테란 동부 모험에서 70% 달성하기인데요. 초반 지역이라 그런지 70% 달성하기가 확실히 수월한 것 같아요. 영상 길면 내가 만들어도 보기 싫으니까 시간 질질 끌지 말고 팩트만 빠르게 가죠. 너무 빠르면 일시정지해서 보세요. 순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모험에서 요리, 그리고 각 지역별 몬스터 처치 및 오브젝트 순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루테란 성 12시 방향 올라가는 벤치에 흙 묻은 사탕이 있습니다. 죽고 먹어요. 7시로 가서 패트릭에게 100주년 기념주 사요. 먹어요. 도너츠 기부인은 바로 위에 에녹에게 가서 빵가루 사요. 먹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도너츠 하인 나오는데 먹어요. 또 확률적으로 도너츠 집사 나오는데 먹어요. 또 확률적으로 도너츠 기부인 나오는데 먹어요. 빵가루 싸요. 여러 개 사서 한 번에 하세요. 루테란 예식 요리는 아까 빵가루 팔던 에녹에게 루테란 귀족 예법서 사요. 그리고 아까 기념주 팔던 패트릭 밑에 알바로한테 가서 채끝고기 사요. 요리사한테 가요. 만들어요. 먹어요. 이제 최고급 해산물 스튜 만들러 갑시다. 크로커니스 해변 경비대 수경지로 스퀘어 홀 타시고 가운데에 있는 바위 동굴로 가요. 맵의 접경지 부분에 물 흐르는 곳에서 재료 하나 줍고 조금 더 이동해서 생활도구 파는 애 기준 7시 방향에 있는 다른 재료 줍고 요리사한테 가요. 만들어요. 먹어요. 이제 모험에서 요리는 대충 끝났고 각 지역별로 넘어가죠. 루테란 성은 왕궁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가서 조사해요. 디오리카 평원이에요. 3시 방향에서 덩치 큰 까마귀 잡고 아래 절벽에서 뷰포인트 찍어주고 12시에 딱딱한 붉은 귀 2세 잡아요. 다음은 해무리 언덕이에요. 6시에서 슈에리트단 검투사 잡아주고 9시 가서 숨겨진 이야기 조사하고 12시 윌리윌리 잡으러 가기 전에 해바라기 밭 뷰포인트 찍으면서 한숨 돌리고 12시로 가서 윌리윌리 잡아요. 윌리윌리 잡고 바로 옆에 있는 라스트라 숲 던전 가서 노말 하드 둘 다 깨줘요. 이거는 모코코 위치예요. 한 장, 두 장. 다 깨셨으면 백꽃나무 자생지로 가서 6시 방향에 나무에 담긴 마음 1번 먹고 바로 위에 있는 2번 먹고 왼편에 있는 3번 먹어줘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징그러운 과수원 바구미 잡아요. 잡았으면 12시 방향에 있는 뷰포인트로 가서 뷰 감상하세요. 감상 다 하셨으면 흑장미 교회당으로 빠르게 가서 3시에 거대 흑장미 무늬 거미 잡고 가운데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 활성화 해주고 12시 방향으로 가서 뷰포인트 해준 다음 스퀘어 홀 타서 11시 방향에 있는 음흉한 사교도 전도자 잡아요. 그리고 왼편에 교회당 지하 던전에 가서 노말 하드 둘 다 클리어 해줍시다. 이거는 던전 모코코 위치예요. 12시 바로 왼편에 3개 모인 곳은 저 위치까지 가면서 시민은 한 마리도 안 죽이면 문이 열리고 오른편 2개 모인 곳은 저기까지 가면서 모든 사교도를 죽여야 돼요. 숨어있는 애까지 전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던전 둘 다 깼으면 라이아 단구로 가서 가운데 있는 광기에 물든 홍악 우두머리 때리고 왼쪽에 있는 천재의 비에 활성화 해주고 바로 앞에 있는 아제나 포리온 뷰포인트 활성화 해줘요. 했으면 5시 방향에 있는 마군단 거인병 우두머리 때리고 스퀘어 홀 타서 올라간 다음 1시 가는 길목에 있는 지배당한 거대 푸름전사 때리고 스퀘어 홀 위에 있는 지배당한 물 회오리 정령 잡으세요. 잡았으면 11시 방향 입구 적힌 곳 가서 뷰포인트 먼저 해주시고 다시 나와서 푸름의 기원 1번 먹고 2번 먹고 3번 먹고 4번 먹으세요. 다 먹었으면 보레아 영지로 갑시다. 이동해서 9시에 있는 잔인한 트리를 때리고 위편에 있는 폭주하는 마법사 인프 잡고 근처에 있는 뷰포인트 활성화 해주세요. 12시로 스퀘어 홀 타서 폭주한 이카로스 잡아주고 오른편으로 이동해서 고독한 게로드 때려요. 세게 많이. 다 때렸으면 갈기파도 항구로 가서 11시 모론토 저택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를 해줍시다. 했으면 크로커니스 해변으로 이동해서 아름다운 해변가 뷰포인트 찍고 포식자 크록 잡고 도적들이 떠난 야영지 찍고 난파된 배까지 찍어주세요. 하면서 모험에서 몇 개 주워 먹었다면 딱 70%가 됐을 건데 어차피 나중에 100% 찍어야 되니 크라잉 스톰 던전도 가줍시다. 이건 모코코 위치예요. 이쪽 위치에 3개가 더 있는데 저기 가려면 맵에 있는 모든 슬라임과 나방을 다 잡아야 된다더군요. 그래서 나방과 슬라임 다 잡으면서 갔는데 보스방 앞까지 분명히 다 잡았는데 가보니까 문 안 열려있고 어디서 놓친 것 같고 어딘지 모르겠고 되돌아가는 길은 막혀있고 이럴 거면 세스코를 부르지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지 망할 슬라임 새끼. 이렇게 루테란 동부 70% 찍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